앞서서도 얘기가 됐지만요, 팀장님, 이제 개인들이 1조, 2조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이제부터는 좀 힘든가요? 지수를 견인하기는? 집중하면 뭐. 집중. 그럼 오늘도 보니까 업종별로 보면은 운수 장비, 막 전기 전재 완전 집중돼 있는데도. 더 사야죠, 그러면. 아, 아이고. 개인 여러분들이 화수분은 아니잖아요, 사실. 뭐 그런가요? 그럼 외국인들이나 기관의 시각이 전환이 좀 돼야 될것 같은데. 근데 기관 같은 경우야 금융투자하고 연기금 등이거든요. 네. 연기금이 아니라 연기금 등. 아. 그러니까 어차피 둘다다 이제 차익거래 프로그램 네. 가지고 움직이는 쪽이니까 이건 뺀다 치더라도 외국인이 대부분 다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중에 우리나라 지수가 쭉 끌어올라갈 때 보면 외국인의 수급이 마이너스 한 300억까지 확 줄었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지수가 좀 긁고 올라갔었고, 그 뒤에 이제 대형 종목들, 특히나 전기전자 쪽,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가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던 게 오늘 하루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사실 대형주가 움직일 만한 소식은 해외에서는 미국 쪽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요? 사실 저기 팀장님이 잠을 많이 못 이뤘다고 하셨던 부분이 인텔과 관련된 이야기. 삼성을 포함해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있긴 있었잖아요. 오늘도 많이 좀 이슈가 되던데. 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자, 잘못된 지금 얘기예요? 보시면 네. 제가 오늘 내용을 좀 발표를 그 보고서를 장중에 대해 이걸 보냈었거든요. 인텔과 관련된 내용? 네, 그 예. 인텔의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이게 지금 저희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삼성이 아니라 TSMC하고 아웃소싱과 관련돼서는 미국에서는 이게 오히려 화두가 되고 그쪽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TSMC와 더불어서 삼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꾸 이제 사전 협의를 가졌었다라고 이제 하는 보도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 인텔 컨퍼런스 콜에서,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였거든요. 우리 네. 시각으로 한 3시 좀 넘어서, 새벽 3시. 예, 그때쯤 돼가지고, 이제 컨퍼런스 콜이 이제 그때부터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 좀 빨리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예. 갑자기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미국 그 인텔 주가를 보면 강보합권 유지하다가 오후 2시부터 갑자기 쫙쭉 올랐어. 올라가요. 예. 그게 인텔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정말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용 칩 판매가 예상을 크게 상회했었고 모빌아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도 좋았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 칩 매출 자체가 원래 25% 감소했는데 16%밖에 감소 안 하고 네. 뭐 다음 분기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그 1분기도 뭐 긍정적이다 이런 코멘트를 했었거든요. 뭐 그러면서 이제 강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컨퍼런스 콜 내용에서 이게 있었죠.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2023년 출시할 제품에 대해서 대부분은 여전히 내부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아웃소싱 안 하겠다는 뜻이죠. 아, 그러네요. 예. 그리고 다만 이제 특정 기술과 제품에 대해서는 일부 파운드리 사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세부적인 부분들은 지금 이걸 발표했던 게 차기 CEO였는데 이 CEO가 2월 25일 날 정식 취임을 하는데 그때 이후에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텔의 컨퍼런스 콜을 왜 들었었냐면 네. 그 시장에서는 그거였었거든요. 이게 제조와 관련돼 가지고 인텔 컨퍼런스 콜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했었는데 네. 그와 관련돼서는 언급을 하지 전혀 언급이 않았었고요. 없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여전히 근데 이제 뭐 일부 계약은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일부 특정 기술, 예를 들어 우리나라만이 할수 있는 것, TSMC만이 할수 있는 것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부는 했을 수 있는데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건 전면적으로 넘어오고 뭐 이러지는 아직은 그럴 가능성 높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IBM도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잘 나왔는데 매출이 줄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줄었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감소했어요. 자, 근데 이제 네. 올해 수익은 이제 작년에 비해서 플러스 성장을 보일 것이다. 좋게 그 얘기했어요. 다른 데는 매출이 다 성장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IBM만이 매출 그쪽 성장이 이제 안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게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 또 이제 사업 분할 계획과 관련돼서 새로운 뭐 세부적인 내용도 네.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하지 않았었고요. 아, 자. 들을 게 없었다는 얘기네요. 예. 이러다 보니까 보시면 인텔은 시간 외로 4.6% 지금 빠졌고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TSMC 언급을 했잖아요. 안 넘어간다니까 2% 넘게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밑으로 쭉 대만 각권 지수도 밀렸어요. 지금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IBM도 7% 넘게 급락을 했고요. 시게이트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정말 잘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차익 매물 나오면서 4.5%. 그러다 보니까 웨스턴 디지털도 3% 빠지고 있고 시간 내로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버틸 수가 없었죠. 시총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그러는데 하이닉스도 빠지고 그랬던 데가 이유가 좀 있네요. 자 그러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0.8%면 막판에 빠진 거니까 네네. 이거 빼더라도 장중에 왜 보합권에서 움직였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3시 전까지는 견고했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적극적인 손매수가 지수를 그 조정 폭을 좀 제한시키고 있다. 줄이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지금 현재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감도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니까 오르는 게 힘들지는 모를지언정 밑으로도 받치는 그런 유동성도 풍부하다라는 점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네. 갑자기 그게 갑자기 딱 갑자기 바뀌면 네, 그거를 그러면 이제 받아줄 텐데. 사람들이 없으면 시장은 네. 급락을 하게 되죠. 변동성은 여전히 그래서 여전히 네.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네. 보면 고점 대비 거의 1.5% 맞아요. 지수가 2% 가까이 빠진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구간이죠. 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